4호 다리지. 연결 안 될 텐데. 왜 안 돼? 저게 지금 양평 가, 양평 가는 길인데. 내가 여기를 안 되는 걸로.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이미 타고 넘어갔다 왔는데. 넘어도 여기서 강 건너서 끝나잖아요. 그렇지. 이제 아직 연결을 좀 가야지. 이쪽은 우리 마을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는 저 언덕에 진달래꽃이 많이 피고 지금은 개나리 벚꽃 좌측에 아름다운 움직이는 강과 북한강 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언제나 달려도 아름다운 그런 풍경은 정말 우리 문오리가 가장 이렇게 순수한 그 자연 속에 이렇게 있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우측에 강이 아니고 땅이었다면은 또 간판이 막 줄비하게 늘려져 있을 거야. 우측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측에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약간 우리 마을이 젤로 인구 거의 300명 가량. 실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양수리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점에서 진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장 많았던 해이기도 하고 또다시 일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는 양서면에 들어가거든요. 자연이 끝나는 지점. 나는 양수리 시내가 나무가 없다라는 게 너무 삭막해 보여. 무슨 연꽃을 쫙 가로수로 한다든지 일단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무나도 허전해. 도로가 좁으니까 가로수를 할 수가 없지. 좁아도 어떻게 그게 가로수 한 도로를 심지 않는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여기는 또 양수리입니다.